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세븐틴 조슈아 씨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하기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자, 사주. 예, 조슈아 씨 사주는 을해년 돼지띠해에 태어났고요. 예, 무자월이라고 해서 겨울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을미일주로 태어났네요. 자, 을미 하는 것은 익히 알다시피 백호살을 얘기합니다. 예, 백호살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안 좋게 썼지만 요즘은 쓸모가 많다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연예인들 또는 격하게 몸을 움직이거나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백호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 특히 아이돌 같은 경우 이렇게 백호살이나 형살, 뭐 충살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 예전부터 이제 연예인 그러면 도화살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도화살이 없어도 잘 나가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죠. 근데 여기 도화살이 있습니다. 연주, 해, 묘, 미 하는 띠는 자가 도화거든요. 네, 자, 도화. 도화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옆에 다가가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도화살이죠. 옛날에는 이 도화살이 있을 경우에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쓰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관점에서 안 좋다라고 하는 것들, 요즘에도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옛날에야 뭐, 예능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천시 받았지만 요즘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러니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사주를 풀이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백호살도 있고, 도화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이돌로서 또는 연예인으로서 성장하기 좋은 그런 사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자월의 을목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병. 예, 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얘기를 하죠. 겨울철에 을목이라고 하는 화초가 태양을 못 봤다라는 것은, 성장력, 그리고 뭔가 잘해보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볼수 있거든요. 뭐, 시에 어딘가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은, 이월 1일까지는 병화가 없어요. 이것은 이제 운에서 어렸을 때 오면 이 병화의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근데 17세부터 병화가 왔죠. 이러면 17살부터 17세부터 열심히 자기 관리를 했어요. 또는 재능 발굴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에서 왔기 때문에, 어려서 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자기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연예인, 아이돌이 될 자격 이런 것을 충분히 갖췄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격으로는 편인격 그랬죠. 편인은 잘하는 거, 언론, 출판, 문화, 예술, 기획, 편집, 그리고 분석 이런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이 격이라는 것은 타고난 자질, 적성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종류의 적성을 잘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편인 격 그랬는데 투가는 없고 월상에 무토 있죠. 무토 이거 이제 육친으로는 정재 그러네요. 편인은 편재로 재화가 되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편인이 하는 일, 이거 이제 잘 다른 데서 안 가르쳐 주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편인 뭐 해요? 도식. 도식 하면 뭐가 돼요? 예, 편관이 살아나요. 편관이 살아나면 일간을 극해요. 어려운 말이죠. 공부하는 사람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편인을 극했다라는, 아니, 편인이 살아나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도식을 함으로써 편관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일간을 극했다라는 것은 내가 손해봐요. 그리고 내가 고생을 자처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인은 꼭
편제를 봐야 제도권 입성 그리고 메인으로 나가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지에 있는 밑으로 이걸 편제로 봐야 되냐? 봐도 상관없고요. 안 봐도 상관없고요. 다만 일단은 드러나 있는 것은 정제이기 때문에 편인격의 정제를 봤다라는 것은 메인이 아니에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의 리더 이런 것이 되기가 어렵고 보좌, 보조 이런 것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일단 격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을해 동주사 뭐 을해 이제 초년인데요. 15세까지 이를 얘기를 합니다. 저게 이제 을해 동주사 했다라는 것은 저 해 중에 있는 갑목 무토 임수가 동주사 했으니 저걸 건드릴 때 그러니까 뭐 15세 이전에 이전에 형제, 친구, 어머니, 아버지 등의 건강 이런 것들 또는 하던 사업 이런 것들이 잘 나가다가 망하기 쉬워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넘겼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하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동주사가 발의가 안 되려면 합으로 묶여서 천간으로 드러나면 돼요. 이제 태어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학원하기는 어렵고요. 다음으로 이제 무자하고 있는 원령의 아버지 자리에 정제 그랬죠. 정제가 무토 입장에서 을목은 정관이죠. 그러면 지지론 정제에 있고요. 자수는 정제 그랬죠. 정관 정제를 본 아버지. 좋은 게 좋은 거지만 보수적이고 체면 치레를 하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크게 사업적인 자질이나 이런 것보다는 안정성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인성이 사주에 많습니다. 인성이 사주에 많아요. 첫 번째, 어머니가 고집이 강합니다. 또는 활동력이 강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해해요 라고 얘기를 하죠. 편해. 형제가 있다면 누군가 좋아하는 형제가 따로 있다거나 또는 나한테만 사랑을 너무 많이 준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병화가 있을 때는 그 사랑을 온전히 다 받아 먹어요. 17세부터 23세까지 병화가 와서 자수, 해수가 을목을 생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만들었죠. 그럼 이때부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는 준비했던 것들 이것이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인성이 많은 것은 이렇게 작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운의 흐름으로 볼 때 이제 술토 대운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7세부터 이렇게 되는 것은 본인 스스로를 갈고 닦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세분화 시키면 5년씩 끊었을 때 술토 대운, 정제 대운이죠. 여기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격을 생하는 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격을 극합니다. 이렇게요. 네, 이러면 활동 무대가 줄어들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근데 격운이에요. 격운은 뭐냐면 해, 자 해서 수가 많은데 을목이 뿌리를 내리고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권 편입 즉 자기가 속한 그룹, 회사, 직장이 남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알만한 곳입니다. 이것이 이제 격운이 왔을 때 하는 거거든요. 격을 생하는 운보다는 활동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떨어지지만 직장인으로서는 좋아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조수아 씨 직장인입니다. 연예인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아직은 직장인이고요. 그럼 언제부터 이제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무대가 커지느냐? 그러면 이제 운이 유금 27세, 37세부터 유금, 신금 이렇게 가죠. 이럴 때 이제 활동 영역이 확 커져요. 그러면 아직은 그렇게 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한 2년 정도 좀 더 고생을 하시면
이제 국제 무대에서도 알아주는 이제 한류 스타 이런 것들로 가게 될 가능성, 잠재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앞으로가 더 전망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세운으로는 이제 2018년 무술년은 일단은 정제가 왔죠. 정제 뭐예요? 그냥 근면하게 꾸준하게 하던 일 해요. 이것이 정제이고요. 지지로 술토. 술토는 일단은 축중의 신금 관을 드러나게 하고요. 미중의 정화 식상을 드러나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명이 형성이 되는 건데요. 사명이 형성됐다. 아직은 30세 영역권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게 이제 질병으로 작용을 하거나 사고로 작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드러난 관이 활동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 술 그랬으니 축중의 신금 관, 명예, 이름 알림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올해 이제 기해년, 기토는 이제 올해니까 한자로 씁시다. 기해년, 네. 기해년, 편재가 왔어요. 예, 편재 뭐예요? 격에 대한 상신. 예, 이 말은 앞으로 나서요.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저기 연주에 있는 을해하는 그 한때 잘 나갔던 동료 연주 을목 한때 잘 나가던 동료가 방해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경쟁합니다. 혼자는 못 나가요.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랑 함께 움직여요.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지로 해수는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가을, 여름 가을 하면서 이 일지를 건드려요. 해수 인성, 계약, 어머니 또는 공부, 지식 이런 것들이 일지를 건들었어요. 일지를 건들었다. 대인관계, 애정 문제, 이런 것들이 발동할 수 있고 새로운 일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추진하는 일이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관이 드러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예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고요. 올해 이제 만났던 사람이 있다거나 만나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내년에 스캔들, 내년이죠. 내년에 스캔들. 그러니까 2020년에 스캔들이 있을 수 있기도 하지요. 있기도 하죠. 꼭 난다는 아니에요. 네, 운에서 관이 왔기 때문에 이 관이 쟁합되었잖아요. 내게 아닌데 합이 들었으니 상을 타도 공동수상. 그리고 연애를 해도 삼각관계, 이것이 이제 2020년 운이죠. 근데 27세가 넘어서면서부터 사회적인 활동력, 활동 무대가 굉장히 커지고 넓어지는 것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가 앞으로의 운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애정적인 측면. 일단은 편인이라고 하는 격이 먼저 작용을 해요. 편인은 생각이 많아서 대화가 통하는 사람. 그리고 공감대 형성, 취미 공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지의 재성이 있다는 것은 여자가 단정, 재미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는 건데요. 잠이 원진 그랬거든요. 원진 사랑살, 예, 좋으면서도 다투고 싫으면서도 못 헤어지고, 이것이 원진살의 특징인데요. 저렇게 사주에 있다라는 것은 딱히 이상형이 있다고 하지만 그냥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으면 사귀입니다. 또는
아,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새로운 사람을 못 만나요. 왕자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자병이죠. 도쿄병인가요? 어쨌든, 잘생겼으니까 병은 아니고요. 그냥 왕자입니다. 왕자라서 만인의 연인이 될수 있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사주 천간에 일간과 같은, 그러니까 일간은 을목이죠. 일과 같은 것이 있으면 공유해야 됩니다. 나눠 가져야 되고요. 무슨 소리냐면 눈이 높다고 해야 할까요? 연주에 있는 한때 잘 나가던 남자를 거치고 온 여자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눈이 높아서 애인 있는 또는 인기 있는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재성이랑 인성이 기문이 들면 원진이 들면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다 보니 어려움을 공유하면 사랑이 커져만 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핏 보면 외모를 보는 듯하지만 알고 보면 정서 교류형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을 같이 경험하거나 얼굴을 자주 보기 힘든, 사랑하기 힘든 상황에 빠지면 오히려 더그 사랑이 커지는 그런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주에서 식상이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태어난 시간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것만 봐서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능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시간이 지나 보니 어쩌다 연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같은 소속사나 또는 같은 아이돌이나 뭐 방송을 같이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과 인연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매니저나 항상 옆에서 보고 있던 뭐 코디나 이런 사람들 또는 팬들 중에서 오랫동안 메신저로 얘기를 자주 하던 그런 사람들과 은근슬쩍 사귀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는 구조가 이런 형태가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운은 재성용신이니 나쁘진 않아요. 재성용신 미투 당할 가능성이 확 줄어들어요. 재성용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 미투가 참 유행인데요. 걱정스럽습니다. 남녀가 대립하지 않고 화합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렇게 대립을 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정치 프레임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재성용신은 여자에게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사시 애정운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 오랫동안 정을 쌓아가야 사랑이 시작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이 들이대면 안 돼요. 처음 보는 사람이 들이대면 천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 만남에서는 조용조용, 조용조용 이제 서로의 관심사라든지 이런 것들만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천천히 천천히 다가서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랑을 할수 있는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좀 길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네, 잘생겨서 그러나 아무튼 잘생긴 사람은 좋습니다. 예, 앞으로의 운이 조금 더 기대되는 조수아 씨 사주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